복잡하고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고통과 시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수치심의 느낌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짐을 안다. 청년들 가운데서는 1.5세로서 유혹의 부모님을 따라와서 각박한 이민생활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서 우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변화된 그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한창 유행하는 이 히키꼬모리, 웃는 형 외톨이, 그런 방 안에 갇혀서 우울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색깔이 칠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신 그런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나누십시오.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받은 위로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울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부흥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